안녕하세요, 에이플럼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구찌 지갑의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구찌의 2019년 FW 신상 제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갑은 주미 라인인데요. 구찌에서 새롭게 런칭한 라인이에요. 언박싱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주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2019년 구찌 SS 컬렉션에서 직접 핸드백을 들고 런웨이에 선 배우 겸 실험음악 뮤지션인 주미 로소에서 영감을 받아 그 이름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지갑의 정확한 명칭은 그레이니 가죽 카드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블랙, 버건디, 다크그린, 그레이 총 4가지 컬러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다크그린 컬러입니다. 온라인에서 다크그린 컬러를 보고 간 건 맞는데 막상 매장에서 실물을 보니까 그레이 컬러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레이를 살까 다크그린을 살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밝은 컬러는 때가 더 잘 탈 것 같아서 그냥 그린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9월에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 각 매장별로 한두 개씩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하나 남은 진열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타 매장에서도 남아있는 재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주문해서 수령하는 기간까지는 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남은 진열된 상품으로 구입했는데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그 전날 새로 들어와서 거의 바로 진열한 거라고 하셔가지고 상태 보고 괜찮길래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검정색 봉투 안에는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이 적힌 카드와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88만원이에요. 지갑은 실키한 소재에 더스트백에 쌓여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면 체인은 따로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찌 로고가 씌어진 방부제도 보입니다. 지갑 전체가 스펀지로 잘 쌓여 있고 일단 먼저 체인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체인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 지갑의 가장 큰 특징이 탈착 가능한 체인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이거를 체인을 빼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만약에 부착해서 다니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가볍게 손목에 끼워서 들고 다니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꾸 핸드백처럼 마이크로 미니백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 지갑의 매력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앞에 로고는 주미라인의 특징적인 GG 로고인데 예전에는 이 GG 로고가 올 다 골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실버랑 골드랑 합쳐서 같이 나왔고 이게 실버랑 골드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더라도 뭐 내가 골드를 하든 실버를 하든 크게 부담 가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GG 로고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잠금 장치를 열면 스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5개 정도? 여기까지 하면 6개거든요. 이렇게 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퍼 잠금 장치가 있어서 안에 동전도 따로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지갑임에도 또 하나의 장점은 지폐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쪽에 불방 로고가 구찌 로고에 불방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지퍼 잠금 장치의 고리에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찌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는 가로가 11이고 공홈에서 본 거예요. 가로가 11이고 세로가 8.5, 너비 3cm라고 합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옆부분이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좀 얇게 빠지기는 하는데 저는 생각했던 저의 지갑의 두께는 이것보다 살짝 더 얇은 거였거든요. GG 마몽 라인, 네, 그 크기가 딱 좋았는데 이 라인으로는 그 크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서 이거 구매했어요.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샤오미 보조 배터리 10,000 암페어 2세대 제품입니다. 배터리를 가로로 놓았을 때입니다.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촬영 중이라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에 쓰던 지갑이랑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전에 쓰던 지갑은 질 스튜어트 지갑을 사용했고요. 전에 쓰던 지갑이랑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1.5cm에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밝은 컬러의 지갑을 써보고 느낀 점은 사피아노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때가 많이 탄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저보다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빨리 지저분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보고 베이지와 고민은 했지만 결국은 다크그린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중 하나예요. 그럼 제품 리뷰에 대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